사랑해요. 맛. 근데 웬 유튜브 방송은 안 해?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한 거는 그냥 유튜브는 좀 한창 그 악플 그런 거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몇몇 그 내 멘탈을 흔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. 그게 너무 짜증났어. 그리고 또 이런 시어머니들 고나리질이라 그러나? 그것도 좀 짜증나더라고.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러고. 그리고 막 뒷말이 많은 것도 싫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. 그래서 아프리카를 많이 했죠. 그리고 고소한 거 있잖아요. 고소를 했는데 그 악플러들은 다 안 된대.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 여기는 그러면 욕하면 그냥 욕하는 대로 내가 들어야 되는 그런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지.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욕하면 그 밑에다 같이 욕했는데 지금은 그냥 댓글 삭제해버리거든요. 악플러를 잡을 수도 없고. 그리고 막 보면은 한창 막 젠더들 까는 사람들 많을 때 그 분들의 그 이제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막 젠더들을 막 못살게 하고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. 젠더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젠더들이 그 방을 가서 뭐 공격을 해라 그 막 뭐를 하네 뭐 하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방 사람들은 와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너무 싫은 거야. 근데 유튜브는 그렇다고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. 유튜브는 너무 이제 진짜 거의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.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 베비를 달고 하다 보니까 베비가 되면은 우선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나를 보호를 좀 해줘. 누군가 나를 까는 방송을 하지도 못해. 아프리카 정책상 누가 다른 BJ를 까고 그러면은 운영자가 방송을 꺼버리거나 정지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되잖아. 그리고 진짜 심한 악플을 달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아프리카에다 말하면 아프리카 측에서는 잡아서 이제 누군지 가르쳐 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호받는 플랫폼에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었어.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안 하고 아프리카만 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거야.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생방을 많이 하고 하면은 그래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할 거 아니야. 근데 그 실수하면은 또 막 우르르 쾅쾅 막 고나리 랄랄랄라 이렇게 되니까 실수하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짤짤짤 편집해서 올리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악플 달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고나리질도 안 보니까 마음적으로 편했어요. 한창 진짜 머리 아팠을 때가 동시송출을 하면은 아프리카랑 유튜브는 섞이지를 않는 거야. 시청자들끼리 커뮤니티에 뭘 쓰면은 뻥치지 말래 욕을 하고 그런 게 진짜 되게 컸었어. 그래서 지금은 편하지 뭐.